이번에는 알파7의 새롭게 도입된 제브라 패턴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. 제브라 패턴 기능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 노출 오버 영역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보완이 된 기능인데요.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. 지금 화면의 중간에 살짝 얼룩말무늬, 물결무늬 패턴이 보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노출을 높여서 하이라이트 영역을 넓힐수록 제브라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기능은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동영상 기능에서도 동작을 하는데요. 동영상 촬영에서는 사실 뭐 초점 과정이라든가 프레이밍에 집중을 하다 보면 노출 오버 영역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, 제브라 패턴 기능을 통해서 화면의 일부분이든 전체 영역이든 과다 노출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브라 패턴 기능은 숫자로 표시되는데요. 70부터 100 플러스까지 위치합니다. 낮은 숫자일수록 더 민감하게 제브라 패턴을 보여주고 높은 숫자일수록 약하게 표시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새로운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고, 종래 당연히 갖춰야 될 기능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분명한 향사점을 갖추기 때문에 알파7의 AF 성능은 종합적으로 미러리스 카메라 최상위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.